관악구민 체육대회가 15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린 구민체육대회는 경쟁이 아닌 주민들이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화합의장이 됐습니다. 먼저 박창주 기자가 대회의 의미를 짚어보고 계속해서 박주현 기자가 경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침내 관악구민운동장에 성화가 타올랐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고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2019 관악구민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그마치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맥이 끊겼던 관악구민체육대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웃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온갖 시름을 훌훌 털고 더 힘차고 활기찬 내일을 시작하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간 대회를 열기 위한 논의가 반복됐지만 공교롭게 태풍과 수해 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관악구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회를 결심했습니다. 경쟁을 넘어선 화합을 지향합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며 마을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구민체육대회를 맞은 주민들의 기쁨도 큽니다. 21개 동 주민들은 경기를 위해 팀으로 나뉘었지만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침묵을 다지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신사동, 이 우리 구호가 관악구민 모두 승리를 위하여 관악구 체육대회를 위하여 그 구호가 우리 신사동 구호입니다. 단합된 모습, 또 협치된 모습, 우리의 그 아주 살기 좋은 우리 관악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기 가수의 노래와 다채로운 문화 공연은 모처럼 한데 모인 주민들을 더욱 뜨겁게 뭉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을 위한 관악 구민상 시상식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민들이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된 구민체육대회. 15년 만에 열린 행사가 앞으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